그 다음 종목으로 또한개더 보면 해마로 푸드 서비스. 일단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러면 이건 이런 데 잡히죠. 지금 요 봉, 요 봉.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봉을 또 빼놓고 또 그림을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게 고가권역에 계속 잡힌다, 그죠? 여기에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졌겠구나. 그럼 요거를 밑에서 터진 건지 위에서 터진 건지 모르니까, 모를 땐 어떻게 합니까?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다시 돌려서 이렇게. 처음부터 해야죠. 어때요? 요 그림이 이렇게 이제 움직였어요. 여기에 터진 자리를 빼놓고 이렇게 또 보면, 그러면 그림이 조금 보이죠? 보이죠? 어디 정도 될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정도 될까요? 대충 윤곽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저항에 대해서 부딪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한요 정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작은 자리가 한개 보이는데, 그 자리 자체가 뭐한 지금 보면 한요 정도, 요런 자리. 지금 보면 2280원, 그리고 그 위에는 한 2600원대, 2700원대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끄어놓고 이제 주가를 보면 됩니다. 여기 시간을 흘려서 자, 빵 올라 돌파가 이루어졌죠. 돌파죠. 돌파. 명백한 돌파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2640원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 나오겠다, 그죠? 기술적 반등.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이렇게 빠져서 228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오겠다, 그죠? 요렇게 이제 알고 이제 봐야 됩니다. 한 정도 되겠다. 자, 고가권에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지금 못 넘어가고 있죠. 지금 이평 자체에서 주봉상 맞고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자리가 3200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맞고 빠지잖아요. 그럼 요거에 이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리면 3240원.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거래량들은 다 저항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끊어먹는 존재. 요 매물대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 매물대가. 그냥 요걸 다시 주봉을 돌려서 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맞고 빠졌고, 이렇게 됐고, 빠진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 거래량은 왜 터졌을까? 이 거래량이 왜 터졌겠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가는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이 거래량이 왜 터졌겠습니까? 왜 터졌을까요? 여기 2640 대인 것도 아닌데 왜 터졌을까요? 자, 왜 터졌겠습니까? 다람쥐님? 네, 다른 분들. 왜 터졌을까요? 이 거래량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는 저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지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죠. 여기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거예요. 지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 요 3060원 자리에 해당하는 일봉으로 돌려서 보더라도 3060원을 표시해놓고 여기서 이제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망한 매물 같이 넣으면서 또다시 막고 이렇게
같이 꺾였어, 내가. 다시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내려왔다. 도전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저항이죠. 빵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약할 수 있죠. 왜 약하겠습니까? 여기서 뜬 바닥권역에서 반등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대한 반등은 더욱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2290원 터치하는 거 보여요? 자, 괌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서 몰빵합니다. 몰빵. 장기 투자 몰빵해야 돼요. 아니, 죽지 않는다. 왜? 해마루 푸드 서비스라는 업황 자체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다. 맘스터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패스트푸드 산업 자체가 죽을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는 거. 파이가 커지면 커지겠지. 더 이상 작아지진 않고, 좀더 스마트 컨슈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맘스터치에 대한 열풍은 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럼, 빵! 했어요. 여기서. 투자하자! 가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 자리는. 과매도 들어갔으니까. 남들은 공포에 질려서 팔 때, 내가 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네. 서서히 조금씩 종목이 밑에서 양봉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양봉은 우리 개인 투자는 만들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어요. 이때 무서워서 못했다. 여기서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2,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00원에 1억을 투자했다. 20% 봉을 한 개가 올랐다. 2천만 원이 이제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거죠. 자, 가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2,290원이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여기에서 반등 자체가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2,640원까지 올라왔어요? 못 올라. 아니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최소 여기까지는 한번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여기까지 한번 간다고 생각하고 들이대는 겁니다. 팔면 되죠 이제. 30%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에 대한 뭐 대출 이자를 갖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절반 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 이제 현금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 빼고 다 빼고 해서 나의 이제 여윳돈으로 지금부터는 롤링이 들어가는 거죠. 더갈 것이냐, 빠질 것이냐. 근데 요 자리 자체가 지금 또다시 상당한, 뭐랄까요. 한 번만에 뚫기 어려운 자리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랐지만, 더 홀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양껏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아까 2000 여기 2200원부터 시작 여기 한40% 올랐기 때문에 이익 차익 매물 욕구가 상당히 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다시 2290원 또 찍고 요번에 또 다시 반등 나오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요건 이제 중요한 가격이 뭡니까? 2290원이죠. 일단 요 자리. 다음에 또다시 요 자리가 무너진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업황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지지를 해주지만 다시 한번더 내려오면 그때는 찝찝한 겁니다. 이제는 내려오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좋은 자리를 쉽게 이렇게 세력들이 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또다시 준다는 것은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게 요번에 여기 2640원 터치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3000원 보고 가는 거죠. 요 자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 2분기 실적이 좋으면, 2분기 실적이 좋으면 뚫리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누군가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뚫어줘요? 미리 정보를 아는 애들이 뚫어주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3060원은 한번 탈아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3060원을 터치하면 이거는 여기까지 뽑아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